안녕하세요. 재개미와 함께하는 즐거운 레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로봇을 가지고 놀아볼 건데요. 이 로봇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공룡들을 다 푸시고 만든 로봇입니다. 이 로봇에는 무슨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로봇의 이름은 킹다이즈입니다.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가보도록 하죠. 출발! 총총총. 일단 얘는 날개가 달렸고 팔도 뾰족뾰족하게 울퉁불퉁하게 있고 다리도 이렇게 두 개 보겠습니다. 이거는 나중에 또 이걸 변신할 거니까 얘는 또 무슨 다른 모드로 또 변신할 수 있습니다. 한번 무슨 다른 모드로 변신할게요. 다른 모드는 사자 모드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. 사자. 사자요? 라이언? 네. 팔을 벗기고 얘도 필요합니다. 공기청정기. 제가 만든 뭐 아, 걔는 공기청정기예요? 네. 제가 만든 서비스 모드. 서비스 모드요? 걔는 다 푸시고 이거를 이렇게 낮은 발을 앞쪽인지 보자. 이게 안 맞네. 이렇게 만들고 입은 딱 하면 입이 완성되고 입이 완성됐습니까? 네. 끝난 게 아닙니다. 이걸 달아주고 요거는 사자는 꼬리도 있잖아요. 꼬리도 꼬리도 있어요? 네. 네이저 핀 같은 거. 사자한테 뭐가 달렸네요? 네. 위에 아주 높은 기둥을 둡니다. 그러면 사자 모드 완성. 아우, 약간 기둥이 있어서 정갈 같기도 하고요. 네. 여기서는 네이저 핀이 나오는 넌 사자입니다. 자기도 여기 보이죠? 이렇게? 네. 아주 짧지만 그래도 인정해주세요. 네, 인정해드릴게요. 이제 여기서 또 다른 모습을 변신할 겁니다. 아, 예, 뭔지 또 다른 알아요? 걸로 변해요? 독수리로 변신할 겁니다. 독수리로요? 네. 아, 또 바로 해체 가능하네요. 네, 당연하 이걸 빼주고, 이걸 빼주고, 여기도 빼주고, 이렇게 빼주고. 해주고. 하지만 독수리 모드 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. 어떻게 보시? 아, 또 다 부수네요. 네. 이것도 필요 없어. 네, 여기 다 공 또 변신하려면 여기다 달고. 오, 뭐가 달리고 있어? 네, 날개입니다. 날개는 기본은 달려야 되겠죠. 걔 독수리죠? 네. 오, 뭔가 여기 다른 게 뭔지 알아요? 뭐 날아가는 곳입니다. 딱 날아가가지고 뭐를 뚫어버리는 아주 뾰족한 공격이죠. 아, 그걸로 공격하는 거예요? 네, 이거 다리도 이렇게 있잖아요. 독수리 일단, 멋있네요. 네, 독수리는 그래도 실제 같죠? 이것만 없어도 되지만 그래도 있는 게 더 멋있죠? 이거 여기에서 또 다른 모습을 표시할 겁니다. 뭐냐면 괴물 같은
뱀보다는 상어로 변신해 볼 겁니다. 아, 상어요? 네. 아, 난 또 사자 변신하는 안 좋아. 오, 그래도 알맞게 부르시네. 여기서 이제 일단 차근차근 일단 꼬리부터 네 차근차근 하세요. 말 빨리 하면 기억력이 사라집니다. 그걸 다 기억하나요? 아마도 요 못 기억할 수도 있어요. 네. 큰일입니다. 그러니까 꼭 기억했어요.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이 무슨 도움을 줄까요? 네, 그냥 뭐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. 아, 그래요? 네, 여기서 여기서 저희가 딱 달아주고 아이고 비상사태, 비상사태. 반대로 접었어요? 네, 오늘 접다. 이건 상관없고, 이건 반대로. 오늘도 바뀌어. 색깔은 바뀌어도 되니까 상관없어요. 그러면 이빨 같은 게 완성됩니다. 그냥 악어라고 해야 되나? 바위도 이거 진흙은 있고 상어라고 하지 않았어요? 네 상어예요. 상어지만 그래도 괴물상어. 보여주세요. 이게 여기 대포 나오고 얘를 무극을 먹고 여기 저장해 놓은 다음 워터캐논을 발사합니다. 이게 움직여요? 입이요? 네. 입은 당연히 움직이죠.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? 좀 날개가 짧아졌지만 후트라고돈에 있던 진흙입니다. 그거를 이렇게 움직이게 했어요, 이빨처럼. 이제 여기서 이게 끝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다시 로봇모드 변신할게요. 아, 네. 코가 많이 간지러운가 봐요. 네. 코 좀 그만 비비세요. 아이, 저도 할 게 없어요. 바늘을 이렇게 대신하고 순식간에 이렇게 발전합니다.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날개 빠진 것 같아요. 이 날개. 아, 처음 했던 모습이군요. 그러면 이렇게 완전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것도 완전 서비스. 서비스 오셨. 아까 처음 만들었던 그 로봇은 맞는 거죠? 네, 근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 맞는지 모르겠네요. 어려울 것 같아요. 뭐가 다르게 만들게요. 얘는 항상 다르게 변신하는. 아, 그 아까 공기청정기인가요? 네. 네, 제가. 로봇은 똑같이 만든 거 맞죠? 아니요, 로봇은 또 다르게 만듭니다. 또 로봇도 좀 달라졌어요 아까랑? 네. 로봇 달라졌어요? 아, 이건 로봇 말고 이거만 달라졌어요. 아, 그러니까 그거나 공기청정기는. 네. 이건 달라졌고. 그러니까 걔는 똑같은 거죠, 큰 거는? 네, 똑같은 거죠. 아, 큰 거 똑같. 나는 다르게 만들었다는 줄 알았어요. 아니, 그럼 영상을 줄여서 틀린 그림 찾기라도 해보도록 바랍니다. 색깔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. 네. 오늘은 맞아. 킹가이저 소개를. 킹가이저? 저? 아, 킹가이저. 킹가이저는 제가 다음에 만들겠습니다. 얘 동생. 얘 동생. 얘는 뭐예요, 그러면? 형. 킹가이저. 킹가이저. 킹다이즈. 네. 킹다이즈요? 네. 네. 킹다이즈. 킹다이즈 요번 모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뒤에도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여기 아까 날개랑 막 상어 입이랑 막 다리였잖아요. 이게 꼭 필요합니다.
목이 메이나요? 네, 알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 안녕!